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많은 명령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그 명령을 너희가 행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가 당황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기만 한 일이 아니고 쉬운 일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또 실제로 그 일이 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류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쓴 책 대화에 보면 그가 평생 듣고 본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약하게, 그러나 본인이 거짓을 행한 것은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치부를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있고 또 어떤 건 좀 과장도 들어있고, 그러나 거짓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한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대표적인 표현 몇 가지를 제가 옮겨보겠습니다. 동학교도를 처벌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종교. 이 말은 사실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종교는 아닌데 적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던 모양입니다. 일제하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종교. 박절한 표현입니다. 교회만 굴복한 게 아니고 해외로 나간 사람을 빼고 이 땅에 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 압력에 의해서 신사참배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주기철 목사님은 결국 신사참배 반대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감옥에 갔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8월 15일에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다 처형될 뻔했던, 신사참배에 마지막까지 반대했던 분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말한 대로 일제하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종교, 기독교뿐 아니고 모든 종교들이 그랬고 공식적으로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종교의식이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국군에 대해서는 축도를 하고 인민군에 대해서는 저주를 중얼대는 종교. 이 말도 참 박질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6.25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를 대변해서 전쟁에 참여한 인민군에 대해서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누가 저주를 퍼붓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 보니까 인민군으로 나왔던 그 사람들도 우리의 동족들이고 그 사람들도 무슨 신념이 있어서 전쟁에 나온 게 아니고 끌려 나왔다는, 남북이 이런 정도의 이해를 갖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질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거짓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주는 대가로 예수교를 선전했던 종교, 극단적 반공주의에 물든 서양 숭배적 종교, 이승만 독재 체제를 열렬히 지지했던 종교, 박정희 유신 독재 시대에 폭력적 권력과 유착했던 종교, 전두환 살인 정권 시절에는 조찬 기도회로 분주했던 사람들, 미국이 침략 전쟁으로 전 세계 규탄을 받아도 미국을 사랑하는 종교, 이런 뼈아픈 지적을 이영희 교수가 남기고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자기가 본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판했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가 소름이 끼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 땅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던 분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분이 지적했던 것은 어떤 지적은 대부분의 기독교가 실수했던 것들이고 어떤 지적은 일부 사람들의 실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거짓은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사 모집 영상으로 교회 흉년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흉년은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교세 감소 보고가 20년 전부터 혹은 교세 정지 보고가 20년도 더 전부터 각 교단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데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명령들, 그 명령들을 614개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 614개를 하나님이 모세오경에서 주셨는데 이 모세오경의 614개의 명령이 세월이 지나면서 신약까지 포함해서 좀 더 세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이스라엘이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워준 그리스도인의 삶, 그걸 예수님께서 내 멍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냥 자연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부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 노릇,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세 드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성질나면 고함 지르고 집어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본 여러분의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앞에 계신 몇몇 분들이 지금 답을 하셨는데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지금 가만히 계시는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쉽다 이렇게 마음에 답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아니 성경이 지금 한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어놓고 하나님은 뭐 지푸라기 하나 우리 어깨에 올려놓은 것처럼 이건 가볍다, 쉽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은 지극히 상식적인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라도 생각을 해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쉽다 그런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이 어렵더라. 예, 대부분은 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쉬울 때도 있는데 그건 짧은 기간이고 조금만 지나면 널 어렵다. 내가 막 예수만 안 믿으면 막 확 이혼을 해버릴 건데, 내가 뭐 예수만 안 믿으면 이놈의 회사를 뒤집어 엎어버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 갈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렵더라. 그러므로 이건 어려운 길이다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쉽다 그런다. 그러므로 이 길은 쉽다를 선택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설교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다시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로라도, 그러나 눈치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의 시간 결정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쉽다 그러면 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은 하나님도 못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우리 권 박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바로 능력이란 단어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경험이 어렵다고 그러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쉽다고 하니까 이 길은 쉬운 길이다, 그걸 믿고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않으면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예 신앙생활을 해보지도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수는 그냥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미울 때가 있고 자식이 때로 힘겨워서 다 그냥 내팽개치고 싶을 때도 있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죄성인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의 디딤돌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토마스 칼라일은 일찍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도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웬만한 난관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이 나타났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저앉는 사람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돌이 나타났지만은 그 돌을 건너뛰면서 이게 내 삶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벽이 많이 있습니다. 늙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병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벌레가 종말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나비가 태어나는 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옛 나, 묵은 자, 그 자아를 우리가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쉽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새로운 모습을 덧입는 것이 바로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애벌레가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는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애벌레로 우리가 꿈틀거리면서 세상을 살다가 나비처럼 훨훨 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진입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쉽다 그래서 내가 쉽다고 믿기로 했는데 이게 진짜로 쉽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쉽다 그래서 내가 좋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해 보겠다. 하늘을 쳐다보고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내 입속에 사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쉽다고 했으면 그 쉽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길을 14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오늘 우리만큼 이렇게 흔하게 들을 수 있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입에 두는 것입니다.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웬만한 성경을 유대인들이 암송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시편이 얼마나 긴 책입니까? 시편 119편 같은 책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암송장들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4절을 시작할 때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A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을 가르칠 때 A 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에서부터 1절을 외고 그 다음 절 알렙, 베이트, 김멜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A, B, C, D A 하면 1절을 외우고 B 하면 2절을 외우고 이게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10살, 12살 이렇게 흘러가면 상당한 성경 귀절들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입에 있는 겁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암송한 그 말씀을 자주 안식일날 혹은 아침에 저녁에 부모와 함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토해내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는 것처럼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 시대의 신앙생활 방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입에 두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에 두라고 말합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씀을 외워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광야에서 29장 4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옷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런 옷을 우리가 받게 되면 아마 40년은 아니더라도 일주일 내내 한 가지 옷밖에 입을 옷이 없는 분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까요? 무슨 빌어먹을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어서 40년을 옷 한 벌 가지고 지내야 되냐? 40년을 신발 한 크리를 가지고 지내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좀 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무좀량 나누어졌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히 머리에 입에 담고 있었는데도 29장 4절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떡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떡을 먹은 게 아니고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지 못했으니까 기껏해봐야 물이나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금소도 이런 금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29장 5절 6절에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많이 암송을 하고 있어도 그런 기적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 그 속에서 배신자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을 끝내게 하시고 5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500년이 지난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 말이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면 우리 전부 다 성경학교 갑시다. 밥 조금씩만 먹고 전부 성경학교 들어가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단순히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기 다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도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이 39권인데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나중에 아가페로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책이 신명기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고 막 부담이 돼서 어쩔 줄 몰라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책이 율법서가 아니고, 이 율법의 길을 따라가면 너희가 가장 복된 자가 되고 너희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되고 너희를 가장 사랑해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준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주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반야 3장 17절을 다시 기억하십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착하고 순종 잘하고 미운 세 살 되기 전에 아이처럼 말입니다. 엄마 말이 뭐 떨어지면 뭐 싫어 소리 한마디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부모 같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반야스입니다. 남북왕조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도 그 진노가 곧 사랑 때문에 하시는 진노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만은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런 자식이어도 그 자식 걱정 때문에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거지꼴이 돼서 나타난 그 자식이 멀리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도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의 그림자만 보고도 아들인 걸 알고 뛰쳐나가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 바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서반야 3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 치매 초기 증세가 왔습니다. 아니, 이미 치매 초기를 넘어서셨습니다. 참 총명하고 참 믿음이 깊고 저희 집안의 자녀들이 우리 처갓집에 제 아내가 첫째고 다섯이 있고 그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을 비롯해서 이 아이들이 참 희한한 게 우리 아이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그렇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할머니가 기도하셔서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겼다고.
그 얘기를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뭐 누가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기도한 결과다. 그게 우리 장모님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저희 어머님은 지난해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렇게 믿음이 깊은 분으로 살지는 못하셨습니다. 늘 초보 믿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게 배암 우리 장모님은 참 믿음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30수년 전에 제가 그 집 마사위로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저희 장모님이 장갑 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복잡하게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갑 공장의 사장이 우리 장모님이었습니다.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제가 잠깐 밥상을 받아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나 지금도 그때 그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뭐 저하고 이래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도 뭐 직원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그런데도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법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났을 때 제 아내가 한번 친정에 가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 셋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푸념을 친정엄마한테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그때 한 말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걸 내가 늘 보고 있는데 그 공장하면서 뭐 정신없이 살면서 자식 다섯을 다 대학 보내고 우리 장모님이 하셨습니다. 장인으로는 공짜로 막 그냥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을 살면서 지금 큰딸이 푸념을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는 거 하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서도 너희들 밥상을 식모한테 차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 아,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즘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뭘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품고 있으면 내 배우자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모군에 대한 사랑은 당연히 흘러나와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멀리 있는 이웃인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건 짐이 아닙니다. 그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느끼면서 지금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격려는 그냥 하는 격려가 아닙니다. 어제 우리 권 박사님이 강의하면서 이런 예를 든 걸 아마 어제 강의 들으신 분들 기억날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청와대에 당신 한 자리 주겠다 그러면 청와대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 한 자리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를 보고 내가 청와대에 자리 하나 마련해 주마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아 정말 청와대 자리가 하나 생기는구나 대통령이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박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우리를 격려하실 뿐 아니라 흔으로 격려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격려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배웁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점점 일반 은총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고래가 칭찬 때문에 춤을 분명히 춥니다. 잘했다고 먹을 걸 던져주면 고래를 조련시키는 거 못 봤습니다. 많은 상어 같은 거 잘했다고 칭찬하고 뭘 먹을 걸 주면 좋아서 막 뛰면서 더 열심히 잘하는 거 우리가 보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칭찬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시면서 격려하는 이 말씀은 이것도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까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엄청난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시편 8편의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라고 감격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부부가 서로 먼저 격려해야 합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격려하고 자녀를 격려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서부터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3500년 전에도 지금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왕 부담으로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무한한 격려와 사랑의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받으면서 믿음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의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